네, 광주 국악 상설 공연 넷째 바닥을 열기는 사단법인 한국 판소리 보존의 광주지부 주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좀 전에 비가 많이 쏟아져서 걱정을 했습니다. 오시는 길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도 이렇게 가득 메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 판소리 보존의 광주지부는요, 판소리를 전승하고 보존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를 통해서 강유파의 다양한 판소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여러 형태의 공연을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후십청이라는 창극을 만나보실 텐데요. 대사가 거의 없는 소리로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형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소리로만 짜여져 있다니까 생각나는 장르가 있죠. 서양 오페라가 생각나시죠. 예, 저희는 대사가 거의 없고요. 소리로만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 그렇게 짜여져 있는 형식으로 짜봤습니다. 자, 요즘에 이렇게 정통 창극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죠. 많이 보셨나요? 예, 목소리가 작으십니다. 이러면 취임새를 많이 못하실 건데요. 네, 그래서 요즘 정통 창극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요. 오늘 이 정통 창극 황후 심청을 통해서 이 효율 세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무대가 참 많이 그리웠습니다. 소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판소리를 하는 자리는 많은데요. 저희 제자들이나 회원들과 함께 이런 창극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네, 이런 기회를 주신 이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객석을 가득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창극 황후심청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찜덕이네요. 세월은 유수가 차 이렇게 떨릴 생각에 물로 세월을 보내시면 어쩌자는 말씀이요. 진정한거
일정
병아리 없고 만구찌든 공공한 백성을 위함인디 백성 중 불쌍한 게 마음 못 보든 맹인이라 천하 맹인 다 모아서 큰 잔치를 베푸셨다. 백칠댕이 여자의 소견이나 들어오주 장하도다 아무 말씀 하인이 생각 못하다 오리다 내려와라. 해국천하 36동 조선 팔도가 꿈에 맹인을 초청하여 7월 1일 황성궁에서 맹인 잔치를 매설어 내 참모든 맹인들께 징령을 내리오라.
힘들기네. 길소리나 나갔네. 아이고, 그러면 내가 아니 한 자리 해보라요. 그래, 내가 지내줄게. 아, 참.
함께 방아 찍고 방아 소리를 잘 부르면 사랑방에 덮이지고
광성단지에 인도하지. 그럼 한번 지어봅시다.
딸이라니 딸인 줄로만 알지
아니 그게 초면이요. 아버지,